미디아고 선수 아닌가요? 박지영 선수 아닌가요? 고진영 선수 사진도 있네요. 프로 골프 선수와 주니어 골프 선수를 가르치고 있는 포렌조 대장, 조관장이라고 합니다. 투어 프로, 주니어, 아마추어 분들을 트레이닝하고 있는 포렌조 골프 피트니스의 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라, 둘, 셋, 그치. 둘, 후, 오, 리듬 좋아. 후, 넷, 후, 넷. 여러분들 새벽 라운딩 많이 나가시는데 첫 홀 티샷 어떠신가요? 부드럽게 잘 되시던가요? 간단한 7가지 동작으로 부상도 방지하고 동반자들 첫 홀 뱀샷 칠 때 나 혼자 오잘공 치실 수 있도록 7가지 웜업 동작 알려드릴게요. 잘 보시고 새벽 라운드 전이나 인도 타석에서 꼭 따라해보세요. 오늘은 동적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적 스트레칭을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부상 방지. 두 번째, 원활한 퍼포먼스입니다.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조금 궁금해하신 분들 계시는데 동적 스트레칭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원활하게 연습하고 좀 더 즐겁게 필드에서 플레이를 즐기시려면 동적 스트레칭, 워밍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동적 스트레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적 스트레칭의 첫 번째 동작, 영어로 knee up walking ro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말 그대로 무릎 들고 걸으며 회전하기예요. 하체를 깨워준과 동시에 상체도 회전력을 깨워주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언 하나만 있으면 필드던 연습장이건 할 수 있습니다. 자, 팔은 내 명치 정도 높이에 자연스럽게 뻗어서 들어주시고요. 다리를 들어 올릴 거예요. 첫 번째 동작 들어 올리고 두 번째 동작은 여기서 나의 상체를 다리 들어 올린 방향으로 턴을 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리고 하나, 둘, 셋, 올리고 한쪽 10번이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동작이 단순해지고 리듬 템포가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 뜻은 뭐냐면 골프라는 거 리듬 템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춤추듯이 걸으면서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서 일정한 리듬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KLPGA 마서영 프로와 함께 동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많은 분들이 무릎을 안으로 모으려고 하는데 안으로 모으지 마시고 똑바로 내지 또는 회전 방향으로 같이 살짝 열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 몸이 좀 돌아주는 느낌. 자, 잠시 팔 내리고 자, 상체만 설명드릴게요. 턴을 할 때 이 지금 마서영 선수 앞에 보면은 직사각형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최대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내 몸이 돌아간다라고 해주셔야지 올바른 스트레칭이 되는데 여기서 실수할 때 많은 분들이 내 팔만 잡아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팔만 잡아당기는 경우. 그럼 직사각형이 바로 무너지겠죠?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정확하게 동작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적 스트레칭 두 번째 동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특히 요즘 현대사회에서 라운드 숄더, 특히 이 상체 쪽 어깨가 많이 앞으로 굽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공을 치실 때 어깨에 다칠 위험이 굉장히 높으신데 이 어깨를 열어주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흔히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채 잡고 동시에 넘기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막 체조 선수 이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그래서 팔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내 머리 쓰다듬듯이 넘길 거예요.
쓰다듬듯이 넘기면 어깨에 부담도 많이 안 오고요. 넘겼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앞으로 오면 됩니다. 자,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운드 숄더이신 분들, 어깨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의 날개뼈, 날개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다 어깨 쪽에 다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깨와 날개뼈 쪽 주변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자기 어깨에 맞게 체 길이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유연하신 분들은 짧은 체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되도록 길다는 체, 드라이버도 괜찮아요. 드라이버도 괜찮고 아니면 하다못해 밴드도 괜찮아요. 넓게 잡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 천천히 해주셔야지 이거 대충 하신다고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돌리시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의 어깨를 쓰다듬듯이 돌려서 어깨가 열릴 수 있게끔, 그리고 다시 그대로 돌아와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쪽당 10개씩 다 끝나면 반대편으로도 넘겨주고 돌아오고, KLPGA 마서영 프로와 함께 동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 넘어갈 때, 이때 넘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반대손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같이 막 어깨가 들리고 또는 팔도 막 같이 뻗어지고 이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내리고 버티고 있으면 돼요. 자연스럽게 자기 팔 길이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다 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살짝 구부러질 수도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 어깨만 안 들리면 돼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넘어가 주시면서 뒤로 팔이 열리게끔, 그래서 등도 근육을 활성화시켜주고 라운드 숄더 어깨도 열어주고, 반대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올 때 팔 접어주면서 넘어오는데 이때 버티고 있는 팔 절대로 어깨가 들리거나 또는 위로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동작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적 스트레칭 세 번째 동작, 오버헤드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쿼트인데 오버헤드, 무엇을 머리 위에 얹고 할 거예요. 체를 내 정수리 위에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등이 많이 굽으신 분들, 그 다음에 어깨도 많이 굽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하체도 웜업을 함과 동시에 몸의 기립도, 이 허리의 기립도를 세워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체를 정수리 위에 얹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팔은 좁은 것보다는 적당하게 넓어주는 게 좋아요. 넓혀주시고 여기서 스쿼트를 할 때 쭉 내려가 주시는데 갔다가 올라오는데, 좋은 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의 기립도 확실하게 세워주고요. 하체 웜업인데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 동작을 하시면서 내가 몸이 앞으로 굽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굽어지는 거. 만약에 동작이 안 나와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굽어질 바에는 차라리 세우고 조금만 내려가셔도 되니까 정확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1cm씩 조금만 더 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 할 때는 내가 동작이 안 나와서 요만큼이지만, 두 번째 할 때는 조금만 더, 1cm만 더, 세 번째 1cm만 더 하다 보면 점점점 가동 범위도 조금씩 넓어지고 부상 방지도 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무릎 스쿼트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릎이 모이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하는데 내가 하다가 하체가 버튼 힘이 힘들어서 아 힘들어 이렇게 모아버리면 바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릎과 무릎 사이 간격 유지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무릎이 내 발끝을 향해서 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앉아 주시는데, 내 뒤꿈치나 무릎이나 안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다 내려는 갔어요. 내려는 갔는데 등에 힘을 안 주시고 그냥 말 그대로 쭈그려 앉아 버리는 거 있죠. 이렇게 몸 굽어지면서. 이런 동작들은 몸의 기립도가 안 서요. 즉 등에 힘이 안 들어가고 그만큼 팔을 뻗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의 활성도, 등 근육의 활성도가 떨어져서 정확하게 몸을 세워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K
KLPGA 마서영 프로와 함께 동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작할 때 내 체가 무조건 정수리 위에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자, 여기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시작. 내려가시다 보면 이렇게 끝까지 다 내려가 주셔야 되는데 다 내려가지 못하고 잠시만 여기서 앞으로 숙이면서 살짝만 앉아볼까? 이렇게 앞으로 숙이시는 분들 이 동작 하실 때 앞으로 숙이시면 허리 쪽에 부담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동작은 내려가면서 무릎 한번 모아볼까? 시작. 이렇게 무릎이 모이시는 분들 자 일어나세요. 무릎이 모이게 되면 무릎 부상에 굉장히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항상 내 무릎을 발끝 방향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스쿼트를 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어깨. 내려가실 때 이 어깨에 힘이 좀 부족하셔서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분들 있어요. 내려갈 때 시작. 내려갈 때 같이 구부러지시는 분들. 이 부분도 주의하시면서 최대한 잘 뻗어주고 각도 유지하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필드에서든지 또는 연습장 가셨을 때 한 세트씩만 동쪽 스트레칭 하시면 몸도 풀려서 바로 원활하게 연습 또는 라운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첫 홀에서 다들 버벅댈 때 나 혼자 오잘공 무조건 따라하세요. 자, 1번 14개 갈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좋아. 몸통이 돌아야 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개 더 할까? 하나, 둘, 셋. 네, 잘했어. 자, 2번 어깨 돌리기. 어깨 돌리기는 6개, 6개, 12개로 가자.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더 빠르지 않게. 다섯, 여섯, 반대로 갈까? 하나, 둘, 셋, 좋아, 넷, 다섯, 여섯, 3번. 오버헤드 스쿼트. 자, 이거는 15개 한 세트로 가자. 네. 준비, 고! 하나,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둘, 들이마시고, 셋, 들이마시고, 넷, 좋아, 들이마시고, 다섯, 들이마시고, 여섯, 들이마시고, 일곱, 들이마시고, 여덟, 자세 좋다. 아홉,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열, 다섯 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굿. 필드에서든지 또는 연습장 가셨을 때 한 세트씩만 동쪽 스트레칭 하시면 몸도 풀려서 바로 원활하게 연습 또는 라운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LPGA 투어 프로 마사영입니다. 제 공이 되게 난사였거든요. 막 좌우로 다 터졌는데 여기 들어와서 확실히 방향성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JTBC 골프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투웨이 되시는 분들
축을 못 지키시고 덤비시는 분들, 이랬을 때도 이 앞다리를 밀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배치기 뭐는 또는 또 무릎치기 잡았을 때 직사각형 모양 잘 유지하시면서 몸이 치시면서 레깅 해야 된다고 팔만 주구장창 끌어내리시는 분들, 완전히 내가 타겟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분들한테 하시면 굉장히 좋은 웜업이에요. 첫 홀에서 다들 버벅댈 때 나 혼자 오잘공 무조건 따라하세요.